안녕하세요. 김용 프로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그 1월 달에 UK 대회,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를 이렇게 참가하게 돼가지고, 예,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는데요. 예, 오늘도 또 새롭게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올한 해도, 예, 댄스와 함께 건강한 삶을 유익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갈 스텝이 41번 스텝, 이제 백투킥 스텝입니다. 백투킥은 뒤로 돌아 있는 상태에서 킥을 차는 동작인데, 먼저 킥부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포인트 킥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차는 킥이 두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킥을 했을 때 포인트처럼 다리를 새끼발가락 쪽으로 찍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근데 찍어줄 때 그냥 다리만 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허벅지가 들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꽂듯이, 아래로 꽂듯이, 그 다음에 힙에 대한 이그 움직임, 힙 무빙으로 인해, 힙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 1, and 또 2, and 3, and 4. 이렇게 스프링 포인트로 이렇게 킥을 놓는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다리를 직접 차는 동작들도 있습니다. And 1, 2, 3, 4. 이때 킥을 보시면 알겠지만 발을 찰때 앞으로 차는 동작들이 아니라 항상 사선으로, 몸 자체가 사선으로 이렇게 차는 모습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다리 관절이 구부렸다가 펴지는 모습이 나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시작. 1, 2, 3, 4. 킥을 찰때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이렇게 킥을 차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트너와 같이 백투킥 동작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파트너를 일단 잡은 상태에서 라, 겐, 퀵과 퀵, 퀵과 퀵. 파트너를 데려옵니다. 그 상태에서 남성과 여성이 만난 상태에서 손을 아래쪽으로 홀드가 됐죠. 만난 상태에서 이 손을 그대로 덮듯이 잡아준 상태에서 뒤로 몸을 다리를 일단 먼저 꼬고 다리를 꼰 상태에서 그다음 옆으로 샷의 동작으로 이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방향을 틀때잘 보시면 라, 겐, 퀵과 퀵 하면서 다리가 피보턴을 돌면서 그 힘으로 다리를 스파이럴 형식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퀵, 아, 퀵. 이동한 상태에서 파트너의 손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앞서서 배웠던 킥 동작을 연결시킵니다. 1, 2, 3, 4. 이렇게 포인트를 보여주고 이 양팔은 양옆으로 벌려주듯이 시작. 1. 사선으로 이렇게 오픈시켰죠. 1. 그 다음에 또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동작으로 복귀를 해도 괜찮고, 그래서 백투킥 동작을 한 번만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한번더 하고 싶다. 그러면 남자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시작. 퀵과 퀵, 퀵과 퀵. 서로 또 마주보고, 그 상태에 다시 뒤를 바라본 상태에서 한번더 동작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더 연결돼서 동작을 한번 이어서 한번 볼게요. 시작. 라, 겐, 퀵과 퀵, 퀵과 퀵. 1, 2, 3, 4. 퀵과 퀵, 퀵과 퀵. 1, 2, 3, 4. 퀵과 퀵, 퀵과 퀵. 이렇게 동작이 이어집니다. 이때 리드할 때는 남성이 살짝 몸 자체를 그 여성의 이 바디를 틀어준 상태에서 손으로 덮듯이 돌려준 상태에서 헤어지고 여기서 다리를 차도 되고 아니면 포인트를 찍어도 됩니다. 1, 2, 3, 4. 그 상태에서 파트너를 내 오른손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파트너를 바라보게 되고 왼쪽으로 당기면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시작. 퀵과 퀵, 퀵과 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1, 2, 3, 4. 퀵과 퀵, 퀵과 퀵. 1, 2, 3, 4. 퀵과 퀵, 퀵과 퀵. 예.
여기까지가 41번 백투킥 동작이었습니다. 41번 스텝, 이제 백투킥 스텝입니다. 백투킥은 뒤로 돌아 있는 상태에서 킥을 차는 동작인데, 먼저 킥부터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포인트 킥이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차는 킥이 두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킥을 했을 때 포인트처럼 다리를 새끼 발가락 쪽으로 찍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근데 찍어줄 때 그냥 다리만 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허벅지가 들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꽂듯이 아래로 꽂듯이 그 다음에 힙에 대한 이 그 움직임, 힙 무빙으로 인해 힙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 1 and 또 2 and 3 and 4 이렇게 스프링 포인트로 이렇게 킥을 놓는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다리를 직접 차는 동작들도 있습니다. And 1, 2, 3, 4. 이때 킥을 보시면 알겠지만 발을 찰 때 앞으로 차는 동작들이 아니라 항상 사선으로, 몸 자체가 사선으로 이렇게 차는 모습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다리 관절이 구부렸다가 펴지는, 구부렸다가 펴지는 모습이 나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시작. 1, 2, 3, 4. 킥을 찰 때 마찬가지입니다. 1, 2, 3, 4. 이렇게 킥을 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트너와 같이 백투킥 동작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파트너를 일단. 준비. 파트너를 일단 잡은 상태에서 라, 겐, 퀵과 퀵, 퀵과 퀵. 파트너를 데려옵니다. 그 상태에서 남성과 여성이 만난 상태에서 손을 아래쪽으로 홀드가 됐죠. 만난 상태에서 이 손을 그대로 덮듯이 잡아준 상태에서 뒤로 몸을 다리를 일단 먼저 꼬고, 다리를 꼰 상태에서 그 다음 옆으로 샷의 동작으로 이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연을 틀 때 잘 보시면 라, 겐, 퀵과 퀵 하면서 다리가 피보턴을 돌면서 그 힘으로 다리를 스파이럴 형식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퀵, 아, 퀵 이동한 상태에서 파트너의 손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까 앞서서 배웠던 킥 동작을 연결시킵니다. 1, 2, 3, 4 이렇게 포인트를 보여주고, 이 양팔은 양옆으로 벌려주듯이 시작. 1, 사선으로 이렇게 오픈시켰죠. 1, 그 다음에 또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 동작으로 복귀를 해도 괜찮고, 그래서 백투킥 동작을 한 번만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남자를 기준으로 우측으로 시작. 퀵과 퀵, 퀵과 퀵 서로 또 마주보고, 그 상태에 다시 뒤를 바라본 상태에서 한 번 더 동작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연결돼서 동작을 한번 이어서 한번 볼게요. 시작. 라, 겐, 퀵과 퀵, 퀵과 퀵. 1, 2, 3, 4. 퀵과 퀵, 퀵과 퀵. 1, 2, 3, 4. 퀵과 퀵, 퀵과 퀵. 이렇게 동작이 이어집니다. 이때 리드할 때는 남성이 살짝 몸 자체를 그 여성의 이 바디를 틀어준 상태에서 손으로 덮듯이 돌려준 상태에서 헤어지고, 여기서 다리를 차도 되고 아니면 포인트를 찍어도 됩니다. 1, 2, 3, 4. 그 상태에서 파트너를 내 오른손으로 당기면 어떻게 돼요? 파트너를 바라보게 되고 왼쪽으로 당기면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시작. 퀵과 퀵, 퀵과 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시작. 1, 2, 3, 4. 퀵과 퀵, 퀵과 퀵. 1, 2, 3, 4. 퀵과 퀵, 퀵과 퀵. 예, 여기까지가 41번 백투킥 동작이었습니다. 먼저 백투킥부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파트너를 데려옵니다. 라, 겐, 퀵과 퀵, 퀵과 퀵 보내죠. 라, 겐, 퀵과 퀵 포인트 킥을 찹니다. 1, 2, 3, 4 반대로
퀵과 퀵, 퀵과 퀵. 1, 2, 3, 4. 퀵과 퀵, 퀵과 퀵. 파트너를 다시 보내주고, 이번에 터널 동작 들어갑니다. 남자 많이 돌죠? 퀵과 퀵, 퀵과 퀵. 라, 깨,